두 번째는 내가 거기서부터 방까지 가는데 나는 밑에 주단이 깔리지 않으면 걷지를 못하니까 네. 주단을 다 깔아라. 예. 그 다음에 내려갈 때 혹시 위험할지 모르니까 네. 양쪽에 총을 찬 50명 보디가드를 세워라. 우와,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예. 나는 밥을 반찬이 한 20, 30가지 이상 아니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이니까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아주 있는 대로 다 차려와라. 한식이든 양식이든. 그렇죠. 뭐, 예. 하여튼 뭐든지 예. 인류 최고 인류 요리를 갖다 놔라.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건이 뭐였냐면은 내가 자는 방은 방이 작으면은 나는 잠을 못 잔다. 적어도 방 하나가 전체가 한 100평은 돼야 된다. 네. 아니 그러니까, 공연하자는 쪽이 미국 사람이었어요. 물론이죠. 네. 아틀란틱 시티에 있는 교민도 아니고 쇼보트 호텔입니다. 네. 쇼보트 호텔에 미국 사람이 프로포즈로 온 겁니다.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쇼보트에 오는 손님들 중에서 한국 손님들이 참 많아요. 네. 많은데 그쪽에서 말하자면은 조사를 해봤는 모양이에요. 그 호텔이. 아하, 그랬더니 여기 한국 가수 중에서 누가 오면은 당신 애들이 올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하나같이 나훈아라고 적어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훈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프로포즈를 온 겁니다. 여기까지. 네. 제대로 하죠. 그런데 나는 만나주지도 안 하고 네. 밑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나를 만나는 것도 어려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와서 미국을 검은 데서 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못 봤어요. 네. 그 다음에 내놓는 조건은 무지무지하게 까다롭다. 열 발자국도 못 걷는다 하고 밥 물라면은 뭐 30가지 이상 갖다 놔야 된다고 그러죠. 100평 방에다. 예. 근데 그쪽에서 전부 계약 조건을 오케이를 했어요. 예. 그걸 다 들어주겠다고요? 네. 거기다가 예. 또 우리 스텝이 그때 30명이 일본에서 15명, 한국에서 15명, 30명이 스텝이 갔었는데 네. 그 비행기 표값만 하도 얼마나 그렇죠. 근데 우리 스텝들은 항상 여기서 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돼서 네. 쫓기는 차는 못 타있겠네. 네. 전부 리무진, 디럭스를 전부 다 갖다 놓고 우리 저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못 탄다. 그래가지고 리무진을 열 대를 또 공항에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막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막 얘기한 걸 다 했죠. 네. 했는데 아, 난 안 할 줄 알았어요. 아, 예. 나 같아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 끝에도 안 했습니다. 내 끝에도. 네. 그런데 그쪽에서 오케이를 한 겁니다. 야. 예. 그래가지고 참... 만약에 지금까지 계약에다가 쭉 해놓은 거를 네. 한 사람이라도 한군 하나라도 위약하면 위약하면은 네. 나는 그 자리에서 케네디 공항에서 돌아온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네. 하는 조건까지 붙인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갔는데 진짜로 케네디 공항에 헬리콥터가 있고요. 예. 옥상에 내렸더니 거기서부터 주단을 깔아놓고 시커먼 사람, 허연 사람 외에 한 50명 바디가드가 쫙 있지요. 네. 방에 들어가니까 방 안에 풀장이 있어요. 세상에. 네. 아, 기분 좋네요. 예. 들어오니까 얘기. 예. 네. 그래서 들어가면서 사실은 와, 무슨 놈 방 안에 풀자고 이름 들어가면서 왜 걔들 보기에 좀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냥 들어가고 당연히 했습니다만 속으로는 와. 근데 아, 그까지는 좋았어요. 네. 나보고 이제 배고프냐고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배가 고프다고 이러고 앉았어요. 조금 있으니까 막 음식이 들어오는데요. 30까지. 30까지 이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막 들어왔는데 내가 먹을 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사실 이건 우리끼리 얘기로 네. 저는 김치찌개 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된장찌개. 김치 하나 있고 따뜻한 밥 있으면 밥을 먹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30까지 왔는데 네.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요리만 다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스태프들 보고 이제 저 사람들 다 나가라고 그래라고 밥 먹는 데 있으면 안 되니까 밥이 안 들어가니까 나가라고 그래 그랬더니 다 내보냈어요. 예. 야 저기 시내 나가가지고 네. 김치하고 깍두기하고 예. 곰탕 같은 거 있으면 좀 사가지고 올래. 예. 그 옆으로 치아 놔놓고 그거 갖고 와 그거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 중요한 것은 아 그렇군요. 예, 그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공연을 하는데 미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한국 쇼가 네. 뒤에 밴드 여러분들이 40몇 명이 앉았었습니다. 네네. 앉고 디너 쇼에 2,800명이 들어갈 정도부터면 무지하게 큰 홀입니다. 네. 거기에서 아주 2시간 반을 아주 뭐
하여튼 사상 없는 공연을 했어요. 네, 네. 지금 미국에 이제 뉴욕에 가면 그런 소리 들으십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얘기가 자기가 오늘같이 프라우드하게 느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자존심이 한국의 자존심이 그렇죠. 얼마나 살았는지 모른다고. 아, 참. 네. 그 말을 듣고 제가 아,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그때 무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제가 뒤에 허연 머리, 허연 얼굴을 한 네. 백인들을 뒤에 밴드로 놔놓고 네. 제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외국에 나갔을 때 네. 이제 부끄럼 없이 이제 코리아 그러면은 올림픽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나가보면 잘 몰랐지만은 이제는 나가면은 네. 한국이 어디라는 것쯤은 아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제 왜 저희들은 공인이지 않습니까? 네. 외국을 나가더라도 거기에 걸맞게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봐도 네. 그런 자존심이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공연을 해야 되겠고. 아유, 기분 좋은데, 박수. 네.